이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남자고요. 네. 네. 다 이준경이요. 1990년 3월 28일 사주라사 때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. 이 사람은 어찌 보면 약간 똘끼도 있는 것 같아. 아, 약간 사차원이라고 그래야 되나?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사주야. 사주는 인간들한테 어쨌든 입설도 많이 올라와야 되고 구설도 많이 올라와야 되고 좋은 것보다 솔직한 얘기로 앞으로 가면서 막아야 될 게 더 많다 자꾸 그래. 이목은 받는다 하지만 좋은 소리보다 나쁜 소리가 많다 자꾸 그래. 높게 올라간다는 것보다는 몰라 자기 자리 자꾸 잘 지키래. 자기 자리에서 자꾸 잘못하면 없어진다는 소리가 자꾸 나와. 이분에 대해서 누군지 모르잖아요 선생님. 전 몰라요. 뭐 특별히 뭐 관제라든지 뭐 이런 건 없나요? 제일 많은 거는 사람들한테 자꾸 치인다? 경찰서도 가야 되고 법원도 들으려나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좋은 꼴이 안 보여 솔직한 얘기로. 뭐 금전적인 부분은 어때요? 사주는 금전은 있어. 모이지가 않는 사주야 이 사주는. 돈이 날라가 다. 신의 몸주들은 돈이 안 보여. 운은 좋다? 칠 않죠. 사람이 운 아니 금전적인 운은 금전적인 좋다. 원래 사주에는 운은 있지. 근데 그걸 못 지키니까 문제지.